영덕 신규원 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5대 종단이 반대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대한불교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자발적인 민간 주도 주민투표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환경위는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반생명성, 비경제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영덕 핵발전소 유치 건설에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영덕 조계종 사업연회는 오늘 기자회견이 종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며 사업연합회 명칭 인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